분위기 바꿔볼게요. 떠떠떠떠 임영웅 어디에? 축구장에. 우후. 왜 떴을까요?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사건 박성배 변호사님, 임영웅 씨 이 차는 폼이 저만큼 좀 차네요. 네. 과거에. 아, 왜 인정 안 하세요? 네. 임영웅 씨는 과거에. 허드슨 씨. 말을 못하겠네. 임영웅 씨는 과거에 축구 선수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임영웅 씨 축구 마니아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중학교 시절에 축구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 정도 이력이 있으니 상당한 수준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바쁜 가수 활동 중에도 연예인 축구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아하.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시축 의사를 밝히며 나선 임영웅 씨 왼발로 공을 페널티 박스까지 보내서 큰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박 사건. 축구를 잘해요, 임영웅 씨가. 그런데 저기에 지금 저 시축, 처음에 경기전에 저 시축하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딱 봐도 추장장님 엄청나게 많은, 원래 축구를 사랑하신 분도 오셨지만 임영웅 씨 보러 온 팬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관중석이요 아주 꽉 찼습니다. FC 서울 경기에 이 임영웅 씨가 시축을 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예매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야. 사실 저도 취재를 해보려고 일단 네. 저희 후배를 보내고 나서 저도 따라가려고 이 티켓값을 알아봤는데 일단 다 매진인데다가 암표가 표가 40만 원까지 올랐다. 그래서 이 돈을 주고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진 않았는데 네. 지난 토요일입니다. 경기 당일 저 위에 텅텅 빈 것만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네, 아무튼. 네, 이 지난 토요일에 경기 당일 3시간 전부터 경기장 주변이요. 지방에서 올라온 임영웅 씨 팬클럽 회원들이 탄 관광버스로 아주 줄을 이었고요. 또 평소 축구장에서 보기 어려웠던 중장년 여성 팬들의 발걸음도 아주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 무려 45,007명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올 시즌 K리그 최다 관중 기록인 울산 전북 개막전 때에 2만 8천 명을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 아주 훌쩍 뛰어넘는 와. 수치이고요. 네.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 신기록을 야. 세운 부분입니다. 임영웅 씨 파워가 정말 느껴지는 그러네요. 부분이죠. 떴다 떴다 임영웅이 맞아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많은 관중들이 모이게 되면 장윤정 변호사님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안전을 위해 바로 마포구청 직원들과 마포구 주민들까지 나섰는데요. 서울시 마포구와 마포경찰서는 임영웅 시축으로 인한 인파 밀집을 대비해 월드컵 경기장 일대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했는데요. 이때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구청 직원과 주민들 60여 명이 안전요원으로 활동에 나섰습니다. 네. 근데 저때 보니까 임영웅 씨가 참 자상합니다. 왜냐면 지금 공연을 이제 중간, 이 경기 중간에 공연할 시간 잠시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저때 잔디 안 상하게 하려고 축구화 신었대요. 와, 대박 사건이잖아요. 왜냐면 뭔가 이른바 간지나게 신발도 의상에 맞춰 신을 수 있는데 축구화를 신었답니다. 잔디를 보호하려는 마음까지.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축구를 사랑하는 임영웅 씨의 뭐 진면모가
제대로 드러났다고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떤 겁니까 이게? 애초에 명웅 씨는 시축과 경기 관람만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팬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하프타임 때 노래를 불러 노래 선물을 하기도 했죠. 이 명웅 씨가 상암 자리에서 뛰어라고 외치자 관중석의 팬들 마치 콘서트장처럼 벙벙 뛰며 열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직접 축구화를 신은 채로 공연을 하는 모습,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축구인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고요. 애초에 이명웅 씨는 등번호 12번을 달고 시축을 했는데 FC 서울은 연예인 축구단 등번호이자 이명웅 씨의 우상 메시의 등번호 10번을 제시했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명웅 씨는 FC 서울의 서포터즈 수호신의 상징번호 12번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12번 유니폼을 착용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야, 수호신의 상징. 축구가 11명이니까 12번, 수호신 12번을 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 가수의 그 팬이다. 이렇게 이명웅 씨가 자상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팬분들도 장난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매너 관람. 그야말로 완전판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명웅 씨를 지지하는 분들, 팬들은요. 하늘색 옷을 입어요, 기본적으로. 왜요? 색깔 자체가. 그게 이명웅 씨 색깔이에요. 아, 색깔이에요. 네, 그래서 모두 다, 대부분 다 그걸 입고 와서 막 응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팬클럽이나 아니면 이 소속사에서 왜냐면 관중들 다른 관중도 오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튀면 안 되니까 일반 옷을 입고 와달라 일상복을. 그래서 네. 하늘색 옷 대신 일상복을 전부 다 입고 오셨어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응원하고 축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셨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명웅 씨 공연만 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갔는데 청소하러 갔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 이분들이 다 들고 왔어요. 주변 쓰레기를.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우고 갔다고 하면서 축구 팬들 사이에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이제 팬들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축구에 집중하고 응원 참여했다. 배운 어르신만 모인 느낌이었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네. 축구 관람 에티켓도 잘 지켜주시고 뒷정리도 깔끔 따봉입니다. 이런 네. 글도 있고 흠 잡을 게 하나 없는 최고의 팬덤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유인경 평론가 팬분들이 참 행동을 잘하신 게 저런 사소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나중에 돌고 돌아 만약에 못했다면 이명웅 씨한테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팬들은 직접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그 연예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는데 이명웅 씨의 팬들은 기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그래요. 해요. 그래서 이명웅 씨도 팬들을 너무너무 막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고 있는데요. 네. 이날 이제 이명웅 씨도 보니까 저 사진에 나오듯이 관중석에서 경기 끝까지 보고 갔고요. 그래서 경기 또한 3대0으로 끝났는데 이명웅 네. 씨가 경기 다음날 팬카페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저는 영웅 시대 덕분에 빛이 납니다. 아하.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행. 이게 건행 인사. 건행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 이게 저런 것 같이 줄여요? 네. 어허. 이 인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행. 요래. 이렇게 이렇게. 네, 요래. 아하, 이렇게. 네네. 건행. 이렇게. 건행. 아하, 네. 요렇게. 네. 아, 이렇게 해서. 건행. 요렇게. 건행.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따라해 볼게. 건행. 네네네. 자, 그런데 진짜 이명웅 씨 멋졌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